도모 페이스. 안녕하세요, MC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MC인지 민이다. 저는요 해시태그 꿀꿀아. 왜요? 저 비오는 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오는 날 오면은 뭔가 기분이 좀 축축하고 꿀꿀하더라고. 그래서 네. 꿀꿀아. 뭐 안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 비오는 날 좋아해가지고 해시태그 기분 좋. 아, 저 원래 그 비오는 날 좋아해요. 비오는 날 약간 비 노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살짝 비 감성 노래. 비 감성 그런 느낌 좋아해가지고 해시태그 기분 좋은. 오늘의 기분은 비도 오고 그래서 이 생각이 나서. 오, 해시태그 헤이즈님. 네. 해시태그 비도 오고 그래서. 되게 흐립니다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도 흐립니다. 해시태그 흐림. 네, 흐림. 저는 해시태그 멋. 멋? 멋. 오늘 MC&D 멋있는 거 하러 왔잖아요. 치오. 민씨는요? 저는 해시태그 뒤꿈치 올리기. 와, 뒤꿈치 올리기 찍으세요. 와. 뒤꿈치 올리기. 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와. 텐션 주체 못하겠어요 지금. 오. 와. 보셨어요? MCND는 하나 남은 오레오도 주는 그런 사이예요. 정말 영광스럽게도 MCND 타이틀 첫 참여, 그리고 또 단독 작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 MCND한테 제일 잘 어울릴 만한 걸 고민하다가 무드 MOOD MCND인 거예요. 뭔지 아셨어요? 이게 OO 안에 CN이 들어가서 MCND. 그래서 이게 MCND의 분위기다, 이게 MCND의 무드다 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저 줄게요. 팬사 때 잼들하고 약속했거든요. 약속이요. 20대 때 보여드리기로.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섹시미를 제가 이제 이해수자로 바뀌면서 잼들한테 좀 더 풍부한 무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네네, 좋아요. 뭐야 이거?
소금쟁이? 소금쟁이 맞아요. 저희 후렴이 딱 끝나고 성진이 형 파트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Flash, Flash, 치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춤하고 노래하고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 킬링 안무로 뽑고 싶습니다. 대충 보여드리자면 Flash, Flash, 치즈, Flash, 호. 살짝 뭐 이음도 뭔가 되게 노래하고 춤하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플래시 터지는 거하고 되게 완전 장난꾸러기 같이 갔잖아요 뭔가 노래가. 근데 춤도 그거에 맞게 이제 짜주셔가지고 저는 제 킬링 포인트 안무라고 생각합니다. 뮤비 촬영 이틀째입니다. 제가 이번에 윈이랑 같이 방을 썼거든요. 아주 그냥 핸드폰을 하길래 너 안 자냐? 이랬더니 자려고요 하고 5초 있다 잠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불을 다 뺏어왔습니다. 아. 어제 저희 타임테이블에 올라갔잖아요. 네. 촬영 중간에 봤단 말이에요. 네. 새벽 2시 반이었는데 참지 못하고 그 카페에다 글 올렸어요. 뭐라고? 어? 7월 기다려라. 내가 간다. 뛰어 노래하다 할 때 좀 앞으로 나가는 느낌. 너무 제자리에서 하는 느낌. 뮤직비디오에 처음으로 많은 분들 함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함께 같이 놀아주시는 분들과의 네, 그런 호흡이 저는 이번 뮤비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촬영 재밌게 했고요. 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MC인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좀 설렘만 걱정만이 좀 컸어요. 오늘은 긴장을 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저는 이제 긴장을 하지 않아요. 와. 솔직히 하나 되게 힘들고 좀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또 힘든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뭔가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댄서분들이랑 같이 해서 엄청 재밌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나게 미쳐 날뛸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렇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나게 플렉싱 해야죠. 플렉싱.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MCND의 해시태그 모드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MCND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스포싱 해시태그.